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주식시장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악재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이 금리라는 악재에 시장이 많이 휘둘릴까 좀 안타깝게 또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악재는 아시다시피 올해 내내 주식시장을 괴롭힐 악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의 상단은 어쨌든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황을 말씀드릴 때 자주 언급드렸던 것,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됐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좀 받쳐주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지수는 상단과 하단이 막힌 증시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상승도 급락도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 안에서 변동성은 계속해서 클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변동성은 또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런 변동성을 잘 이해하고 적용시켜서 수익을 보려면 또 그만큼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준비를 주식의 정석에서 차곡차곡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정석 기초 강의 1강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강의는 중간부터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순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항상 제 강의는 1강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시는 것이 과정상으로도 가장 빠르게 또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지난 강의를 또 보고 싶다, 1강부터 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 주제는요. 97강이고요. 네, 시장의 위험신호입니다. 오, 이거 제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일까?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글씨가 많이 나옵니다. 글씨가 많이 나오면 또 투자자분들께서 또 어렵고 또 지루하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만 중요하지는 않죠. 펀더멘털 분석, 기본적 분석, 재무, 모멘텀, 수급 너무 많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시경제 분석이에요. 거시경제라는 것은 뭐죠? 큰 틀에서의 경제 분석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탑다운 매매법이라는 강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먼저 분석하고 그 아래에 있는 섹터를 분석하고 그 밑에 있는 종목을 분석해서 투자한다. 주식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 어차피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은 경제에 대한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경제를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지표를 보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시장의 위험 신호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거시적으로 어떤 지표가 나올 때 좀 위험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몸을 좀 차려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황을 크게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에는 매매 수익률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황 강의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몇 번 다뤘던 내용도 포함되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처음 본다고 이해를 아예 못하냐 또 그건 아니니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끝까지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네, 거시경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시경제를 왜 분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종목의 주가는 종목 개별 이슈, 모멘텀과 수급, 아주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써드린 것 이외에 많은 요인들이 종목에 다 영향을 미쳐요.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종목의 주가는 섹터 지수의 영향을 받고 섹터 지수는 종합주가 지수의 영향을 받는다.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에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이거 이제 경제에 대한 영향을 섹터 받고 섹터 밑에 종목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매매를 잘하려면 그 종목이 해당된 섹터와 업황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위에 거시경 경제를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요 맨 위에 있는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목의 주가는 섹터 지수의 영향을 받고요. 섹터 지수는 종합 주가 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지표 분석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시 경제를 무시하고 종목만 봐서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완전히 단타꾼이라든지 나는 기술적 분석만 뭐 목숨 걸고 본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시장을 그냥 무시하고 종목만 잡아서 수익 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전업 투자자거나 아니면 거의 전업 트레이더 혹은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실 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하나거든요. 근데 주식의 정석 강의는 기본적으로 전업 투자자를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주린이 분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내 일은 내 일대로 하면서 주식으로 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거시경제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준비된 거죠. 그래서 거시적인 지표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네, 종목에 어쨌든 영향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거시 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수의 추세적인 우상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시장의 악재가 이만큼인데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우상향을 계속 보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거시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지수의 추세적인 우상향은 나올 수 없어요.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절대로 지수가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시장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개별 매매 수익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죠. 이따가 지수도 보긴 할 건데 상승 추세에서 매매했을 때의 승률과 하락 추세에서 매매했을 때의 승률은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하고 네, 이런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장에 참여하기보다 좋은 시장에 오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주식을 20년 동안 했을 때 20년 동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수익이 계속 이런 식으로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어떤 시기에는 갑자기 계좌 수익이 폭등할 때가 있고요. 어떤 시기에는 폭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폭등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는지 폭락하는 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빨리 발을 뺐는지 요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인 계좌 수익이 달라져요. 거시경제를 알면 이 폭등이나 폭락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장에 참여하기보다 좋은 시장에 오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좋은 시장을 어떻게 판단할 건데 바로 거시경제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의 제목은 시장의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폭등장을 잡는 방법은 아니고 폭락장을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이냐 시장에서 어떤 신호가 나올 때 나는 몸을 좀 사려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주식 강의지만 뭐 부동산 얘기를 잠깐 해보면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내가 부동산을 뭐 20년 동안 해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 부동산 폭등기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해 있었던 사람과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네, 어마어마하게 다른 투자 수익률을 보이겠죠. 그 얘기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차트를 간단히 볼 건데요.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보면 이게 이제 시기를 봤을 때 2020년 3월부터 그 말까지니까 한 1년 정도의 차트인데 이 시기는 어때요? 네, 엄청 좋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시기에는 대충 매매해도 수익이 납니다. 그냥 시장에서 잘 가는 대형주 아무거나 사도 네, 웬만하면 수익이 나요. 다 돈 벌어요. 근데 이 시기에 참여했으면 손실 보기가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참여하지 못했으면 또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겠죠. 그러니까 소가 뒷걸음질을 쳐서 쥐를 잡을 수도 있는 시장이 이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은 뭐예요?
거시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거겠죠. 반대로 뭐 이런 시장을 한번 볼게요. 이 시장은 2021년 5월부터 약 1년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이제 하락했죠. 그러니까 최근 시장과 이제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최근 시장의 한 달 전 정도까지의 차트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내가 매매를 아무리 잘해도 수익을 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분석을 하고 지수를 분석을 해야 내가 투자 비중, 어떤 종목 압축을 할 것이냐, 종목을 좀 많이 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시장에선 최대한 종목을 좀 많이 사고 좀 활발하게 매매를 하고 투자 비중을 좀 크게 늘리고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하락장에서는 최대한 종목을 압축하시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고 매수나 매도할 때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하시고 이런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거시 경제를 알아야 이런 시장을 구분하고 투자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뭐 급락장 혹은 하락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급등장 또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쳐요?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주식의 정석을 하면서 3번에서 4번 정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시장의 진입과 이탈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누가 정확히 예측합니까? 절대 몰라요. 신도 모른다는 게 주식이에요.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 어차피 100%는 없어요. 100%에 가깝게 공부를 해서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이죠. 그 확률을 끌어올리려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요. 시장의 진입과 이탈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비중 조절이라든지 종목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예측, 발바닥에 서서 머리 꼭대기에 팔고 싶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누군가 그렇게 했다면 그건 운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정도만, 그것도 쉽진 않죠. 그것 또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뭐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면 좋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나 종목 성격 분석 이런 것들로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을 할 건데 요걸 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네, 거시 경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가 단순히 이제 거시 경제 지표 분석하기 요건 아니죠. 뭐 그런 강의도 제가 이전에 했으니까 이전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의 위험 신호니까 어떨 때 시장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주는지 우리는 그 신호를 한번 파악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가 왔을 때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시장에서 이런 위험 신호들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이 어떤 신호를 줄 때 우리가 몸을 사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은 일국 화폐와 타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죠. 지구는 둥글고 지구는 하나지만 그 지구 안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이 쓰는 화폐도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 대 화폐의 교환 비율을 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환율이죠. 돈끼리 교환하는데 내가 시장에 투자하는데 뭔 상관이야?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설명 이따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계속 주가 떨어지고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25BP를 올렸고요. 또 앞으로 금리를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최소한 올릴 것으로 보여지죠. 그럼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에 좀 허덕일 수 있고 그때 경제가 좀 휘청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금리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원자재입니다. 사실은 원래 원자재는 이 환율이라든지 금리보다는 영향이 작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원자재가 환율, 금리 뺨칠 만큼 영향력이 커졌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안 그래도 강한데 여기서 전쟁이라는 변수가 포함되니까 아예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환율과 금리를 뒤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는 게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야 이런 리스크들을 우리가 미리 인지해서 주식 투자의 비중 조절이라든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환율부터 한번 볼게요.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뭘까? 일국 통화와 타국 통화와의 교환 비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여행을 갔을 때 원화를 쓸 수 있어요. 물론 받아주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원화를 내밀면 뭐 이게 뭐예요? 할 겁니다. 미국을 갔으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달러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건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뭐 음식을 먹고 결제를 할 때 달러를 내밀면 물론 뭐 받아줄 수 있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게 뭐야? 할 겁니다. 그죠?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는 한국 돈을 쓰겠죠. 카드를 쓰든지. 그래서 한국과 한 나라에, 그러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의 그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교환에 대한 비율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다? 네,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강세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강세다, 환율이 강세다, 뭐 환율이 높다라고 하면 보통 달러 가치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가치가 비싸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달러 가치가 비싸다는 거는 뭐예요? 뭐 1달러에 1,000원이면 어떻죠? 1달러에 2,000원이면 뭐가 이제 환율이 높은 거예요? 1달러에 2,000원일 때가 환율이 높은 거죠. 왜? 예전에는 1달러를 살 때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다. 1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돈이 두 배 늘어났죠. 그러니까 요게 더 환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라는 것은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출을 했을 때 이익 규모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국내 기업은 이제 수출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 이익에 긍정적이다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것도 사실은 환율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한 강의도 제가 예전에 한 작년이나 그쯤에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팝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팔 때 갤럭시 스마트폰이 얼마냐? 네, 10달러예요. 10달러. 예를 들어서요. 자, 10달러에 팝니다.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10달러에 팔았을 때 삼성전자가 버는 돈은 만 원이에요. 1달러에 천 원이니까. 근데 10달러면 만 원이잖아요. 근데 판매 가격은 10달러라고요? 그러면은 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환율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달러에 2천 원이 됐어요. 그럼 10달러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은 2만 원이에요. 똑같이 10달러에 팔았는데 환율이 천 원일 때는 만 원을 벌고 환율이 2천 원일 때는 2만 원을 봅니다. 무려 두 배나 수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원화가 약하고 달러가 강할 때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요 부분도 있어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왜 그럴까?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는 구조는 달러로 삼성전자를 산다? 아니죠. 네,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원화로 삼성전자를 삽니다. 그럼 반대로는요? 나중에 삼성전자를 팔면 원화로 받잖아요. 그럼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요. 그리고 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투자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원화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똑같은 가격에 사고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샀다가 7만 원에 팔면 원래는 수수료 빼고 그냥 본전일 것 같지만 그 기간 동안 환율이 올라간다면 똑같이 7만 원에 사고 팔아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이전 강의에서 한번 드렸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약세라는 것은 원화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을 했을 때 비용 부담이 감소가 되죠. 왜?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어차피 외국에서 물건을 팔 때 그 나라의 화폐로 팔 거잖아요. 미국이면 미국의 화폐로 물건을 팔 거잖아요. 근데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수입할 때 똑같은 양을 수입해도 필요한 돈이 적죠. 그래서 수입 시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가 확대가 됩니다. 요거랑 이제 반대 케이스죠? 반대 케이스. 한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한국 주식의 가치도 당연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강할 때, 약할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환율도 근데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이제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환율만 놓고 봤을 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환율이 하락합니다.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달러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어차피 환율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내고 물량, 달러가 어떨 때 공급이 증가하냐, 내고 물량 출해, 이것도 전문 용어인데,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이제 수출을 했을 때 달러로 받습니다. 근데 그 달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쓸 거니까 돈을. 그렇죠? 그러면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한국에 풀고 원화를 가져갑니다. 달러를 한국에 풀었으니까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고 환율은 떨어지죠. 근데 반대로 이제 달러의 수요는 어떨 때 증가하냐? 뭐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될 때. 달러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통 평가가 되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보통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지금과 같은 시즌이죠. 지금 이제 FOMC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율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화 강세가 좋은가? 원화 약세가 좋은가? 나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강하면 강할 때, 약하면 약한 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앞서 설명을 드렸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원화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강세를 보일 때는 환율이 안정돼 있어요. 강세인지 약세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슬슬슬슬 올라가면 괜찮아요. 떨어지더라도 슬슬슬 떨어지면 괜찮아요. 아니면 횡보를 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급등, 급락. 이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 시장이 가장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환율과 주가는 반대 방향을 가지는 경향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특징 사항으로 한번 잡아주시면 좋은데 앞서 이제 설명드린 거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환율은 뭐가 좋다고요? 안정. 뭐가 좋은, 어디에 좋은 건데? 지수에 좋다는 거예요, 지수에. 우리는 코스피 지수도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 상승하고 이게 좋잖아요, 그죠? 횡보하고 하락하고 변동성 있는 것보단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기 위한 환율의 절대 조건은 뭐라고요? 안정입니다. 환율이 절대적으로 급등하고 급락하고 변동성 있고 이런 시장에서 지수가 우상향하는 장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원달러 환율 보시면 어때요? 막 올라가다가 위에서 막 난리를 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압박을 받죠. 그럼 시장이 우상향을 보이려면 환율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은 내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면 일단 환율이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만 포지션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징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환율과 주가는 반대 방향을 가져요. 이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봤을 때 지금 이 캔들 차트는 종합주가지수고요. 이 파란색은 환율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환율이 하락할 때 시장이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시장이 하락할 때 환율이 상승을 하죠.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시장은 폭락을 해버립니다. 반대로 환율이 여기서 안정되니까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완전히 반대예요. 시장이 급등할 때 환율은 하락하죠. 환율이 올라가면서 시장은 떨어지죠. 그러면 시장의 가장 좋은 환율은 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고점 부근에서 완만하게 떨어질 때 시장이 가장 좋겠구나.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봐도 이거는 조금 뭐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꾸준하게 천천히 변동성 크지 않게 완만하게 하락한다. 그때는 코스피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환율은 강세에 대한 장점, 약세에 대한 장점, 네. 원달러 환율, 뭐 높을 때 장점, 낮을 때 단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율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급등락할 때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되는 게 가장 좋고 여기다 한 가지를 더하면 환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환율이 천천히 내려가는 게 시장에는 가장 좋다. 환율이 천천히 내려가는 시기가 계속 장기화된다. 그때는 그냥 코스피가 간다고 보셔도 웬만해선 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면 이거죠. 네, 환율 급등은 시장의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시장의 위험 신호니까 환율 급등은 시장의 위험 신호예요. 예측 범위를 벗어난 환율은 투자 심리 악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대리스크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확대, 뭐 외국인 투자자금 국내 증시 급격한 이탈, 국지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 네,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고 이거는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다. 그러니까 환율 급등은 시장의 위험 신호다. 반대로 환율 안정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다. 네,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시장의 위험 신호라는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잠깐씩은 이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 강의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 분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업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반드시 경제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산업 분석, 종목 분석까지 가셔야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강의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제가 시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주식의 정석 강의도 1강부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원달러 환율 급등 시기에 시장이 강했던 적은 없다. 예,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시기에 시장이 강했던 적은 거의 없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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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답니다. 거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환율 급등은 시장과 동시에 진행되거나 시장의 선행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환율이 움직이면 환율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환율이 먼저 이상 신호를 보이고 주가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환율이 선행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환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안정돼도 환율이 급등할 경우 주가의 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이 좋아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멀쩡하던 환율이 뭐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변동성이 엄청 커져요. 시장은 좋은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이 조만간 꺾이거나 좀 불안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시장의 위험 신호로 환율을 주의 깊게 보자라는 게 결론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돈의 가격입니다. 아주 쉽게 따지면 돈의 가격이에요.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 그게 바로 금리, 돈의 가격입니다. 금리가 2%라는 건 뭐예요? 1년 동안 이 돈을 빌려줄 테니까 2%를 내놔라. 네, 이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금리의 뭐 사전적인 전이 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금 금리가 뭐 2%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금리는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좀 과도한 가정을 해서 예금 금리가 10%라고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예금 금리가 10%면 저축으로도 부를 증식시킬 수가 있어요. 예금이나 적금을 했을 때 이자가 많이 붙을 거니까. 만약에 4대 은행에서 10%를 준다면 저축은행에서는 15% 이상까지도 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금만 해도 돼요. 뭐하러 골치 아프게 투자를 해요. 연수익 15%를 복리로 쌓아가면 어마어마할 건데. 네, 그쵸?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의 돈을 은행이 빨아들이는 거죠. 왜? 은행에만 넣어놔도 채택크가 가능한데. 근데 그동안은 이제 예금 금리가 1%, 2%니까 야, 그 돈 받고 시 물가상승도 못 따라가는데 주식 할래, 부동산 할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반대로 대출 금리도 올라. 반대로가 아니죠. 대출 금리도 올라가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좀 예금을 할래, CMA나 하자. 뭐 적금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시중의 유동성을 위축시킴으로써 투자 자산에 대한 자금 이탈도 유도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악재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금리 인상 우리가 몰랐던 거냐? 아니죠. 알았어요. 언제부터? 작년부터도 알았어요. 어차피 올해는 금리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 부분은 정말 경제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도 압니다. 근데 이 똑같은 악재로 왜 시장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시장은 선반영이라면서 왜 이건 선반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금리를 선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속도예요, 속도. 자, 금리를 올리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 알고 있어. 하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죠? 새로운 이슈입니다. 새로운 이슈.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슈가 아니에요. 기존에 올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올릴 것 같으니까 전망이 바뀐 거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속도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네, 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악재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표인데요. 가계대출을 볼 때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꾸준하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낮았던 금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가계대출, 엄청난 주택담보대출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영끌을 해서 이제 그 주택을 매매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분명히 부담이 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서서 앞으로 6%, 7%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이제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집값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이런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에 다 부담을 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호경기에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만큼 기업 성장의 금리 인상 부담을 이겨내면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무조건 시장이 안 좋냐? 그건 아니다. 금리 인상은 시장의 악재인 경향이 있지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고 기업 실적이 더 좋을 때. 네, 그럴 때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인 게 그러니까 기업들은 대부분 이 이유만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이유만 들게요. 부채를 씁니다. 부채. 기업을 들어가 보실 때 부채를 안 쓰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부채를 쓰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 부채를 사용하는 돈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이것만 해도 기업에는 부담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업의 영업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기업 실적이 그걸 더 치고 올라간다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많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제가 느낌표까지 찍어놨죠. 이게 중요하니까. 네, 중요해서 느낌표까지 찍어놨어요. 근데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내린다.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올릴 거다. 언제 어떻게 내릴 거다. 이 부분을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그 방향대로만 가면 충격을 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알 수 없다. 이게 모르는 거죠.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어떤 속도로 올릴지 알 수 없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뭐랑 똑같은데? 환율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환율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여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면 충격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충격을 주죠. 그래서 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불확실성은 시장의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 결론이죠. 때문에 항상 연준과 하는 시장의 예측 가능한 범위에 금리 변화를 예고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FOMC를 보시면 금리를 당장 안 올리는데 앞으로 올릴 거야, 올릴 거야, 올릴 거야. 그러면서 올립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올릴 거야, 올릴 거야, 올릴 거야 하면서 올려요. 갑자기 깜짝 딱 올리고 깜짝 딱 내리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에 이제 준비하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금리 올릴 거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을 대비하고 있어라. 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립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우리 안 올릴 거야 했다가 갑자기 올려버리고 안 내릴 거야 했다가 갑자기 내려버리고 이러면 시장이 무조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정책자는 뭐겠어요? 시장에 충분한 신호를 주는 정책자가
좋은 금리 결정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연준과 한은은 시장의 예측 가능한 범위에 금리 변화를 예고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금리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은이 한 최소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한 75BP에서 이제 100BP까지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예금의 시기가 다시 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고 실제로 CMA라든지 예금 적금으로 시중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에는 분명히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니까 지금은 재테크를 이제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예금이나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면서 주식과 부동산을 좀 해야 되는 현재로는 뭐 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까지 봤어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였어요? 환율이든 금리든 안정이 중요하다. 그럼 원자재는 어떨 때가 중요할까? 사실 원자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시지표를 봤을 때 보는 이제 기준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든 그게 환율이 됐든 금리가 됐든 혹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움직이는 것은 모두 다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전염병, 코로나19 처음 나왔을 때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교전 같은 경우 보시면 21세기에 무슨 전쟁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태가 또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있을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죠.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시장은요. 시장은 항상 격언이 있죠.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실제로 그렇죠. 네. 아무리 큰 악재가 와도 알고 있으면 시장은 충격받지 않아요. 근데 어떤 악재든 뭔가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영향을 아예 예측할 수가 없으면 그때는 시장이 거의 폭락을 해버립니다. 물론 그때는 또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안정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급등도 좋지 않고요. 급락도 좋지 않고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안정이 시장에는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시장이 좋은데 어떠한 금리든 환율이든 원자재 가격이든 막 급등락을 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죠.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시장의 위험신호죠. 그래서 이런 위험신호들을 파악하셔야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위험신호라는 강의입니다.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거시경제를 분석하시는데 최소한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큰 틀은 잡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도 제가 이전에서 많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 강의에서 펀더멘털 강의, 기법 강의 거의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강의가 없으니까 다방면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시황과 종목 그리고 기법 관련된 저희 지난 강의 영상들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죠.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원자재는 또 범위가 너무 무궁무진하지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뭐 원유, 우리가 쓰는 이제 석유죠. 그다음에 구리,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요. 곡물, 우리도 먹고 이제 동물도 먹어야 되고 그죠? 이런 주요 원자재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뭐 대부분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죠? 수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공급,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수요와 공급의 경쟁이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은 원자재를 씁니다. 근데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야 되겠어요?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킬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니까 좋지 않죠. 그런데 또 경기가 좋아지면
돈의 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의 악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한다. 뭐 요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완만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주로 호경기에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경제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경제가 좋다는 건 뭐라고 했죠? 돈이 빨리 돈다는 겁니다. 돈이 빨리 돈다. 그게 바로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돈이 빨리 회전되지 않으면 경제가 나쁜 거죠. 그럼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억지로 돈을 빨리 돌리면 경제가 좋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억지로 돈의 회전을 막으면 경기가 악화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경제가 이제 재미있는 건데 너도 나도 돈을 많이 쓰면 경제는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돈을 쓴다는 건 누군가는 돈을 번다는 거니까 그럼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또 많이 쓰겠죠. 그럼 누군가는 또 벌겠죠. 이게 반복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악화되려면 뭐예요? 나 돈이 없어.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돈을 안 써. 돈을 안 쓰면 돈을 또 못 버는 거죠. 못 벌었으니까 또 안 써요. 또 안 쓰니까 또 못 벌죠.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고. 그래서 이제 완만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주로 호경기에 발생을 합니다. 돈이 빨리 돌기 때문에 매매도 활발해지고 그 매매하는 자산의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대외 변수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락은 주가의 부담으로 또 작용을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경기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옵니다. 경기가 좋다는 것은 돈의 회전이 빨라진다는 것이고 돈의 회전이 빨라진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적어진다는 거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를 올리는 거예요.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까지 높으면 정말 경제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에 치명적이죠. 요거는 이제 한번 포털창에 검색을 해보셔서 보시면 또 충분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자세히 설명한 강의는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봤을 때 이제 2022년 3월 초, 그러니까 올해 초에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 니켈 가격이 68.9%가 폭등을 해버립니다. 3월 1일 대비 7일 톤당 가격 상승률. 자, 3월 1일 대비 7일 톤당 가격 상승률이면 며칠 만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니켈을 쓰는 업체들은 엄청나게 부담을 안겠죠. 실제로 요즘에 그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뭐 지금까지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알루미늄 13%, 아연 13%, 구이 7.5%, 주석 5.8%.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갈지 여기서 안정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도 미래에 대한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불안감은 뭐라 그랬죠? 알 수 없다는 것,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을 바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요건 이제 유가인데 지금 보시면 요 앞전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유가가 이제 하락했다가 여기서 살짝 급락하기는 했지만 또 완만하게 올라가니까 완만한 유가 상승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있거나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을 보이는 거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요 다음이거든요. 요 다음 보시면 WTI 기준으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뭐가 불안하냐? 단순히 유가가 높다 낮다 이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문제는 뭘까요? 앞으로의 유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흐름이 어때요? 꾸준하게 올라가니까 앞으로도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이후부터는 아예 예측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급락을 할지 횡보를 할지 급등을 할지 몰라요. 여기부터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가격을 더 크게 흔들어버리고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인 게 좋고 굳이 뭐가 좋냐라고 한다면 완만하게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환율이랑은 반대죠. 또 그렇게 보면 환율은 뭐가 좋다 그랬어요? 안정이 좋은데 웬만하면 완만하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살짝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시장의 위험 신호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 네, 결론이죠.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뭐다? 네, 시장의 위험 신호. 요걸 이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요. 화랑이에요. 코스피 지수도 우상향을 보이고 코스닥 지수도 우상향을 보이고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네, 기분 좋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 조금 무서운데? 위험한데?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실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또 이제 반대로 해석할 수 있죠.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근데 급등하거나 급등락하던 원자재 가격이 천천히 하향 안정되거나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항상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셔야 위기 관리도 되고 기회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시장의 위험 신호니까 네,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 조심하자. 요겁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원자재는 생산국가나 지역이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만큼 빠른 시간 내 대체하기 어렵다. 이것 때문에 원자재가 급등하는 거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 교전을 놓고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원 부국이잖아요. 원유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산 원유나 뭐 이런 곡물이나 뭐 이런 것들 안 쓰면 갑자기 그걸 조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거죠, 가격이. 그게 바로 시장에 충격을 주고.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원자재는 생산국가나 지역이 일반적으로 고정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론은 원자재 가격 급등은 시장의 위험 신호니까 조심해야 된다. 요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보너스적인 개념인데요. 금과 안전자산인데 금은 모든 안전자산의 거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안전자산을 달러, 기축통화가 달러니까 달러라고 표현을 하고 엔화도 안전자산이에요. 엔화가 안전자산인 이유는 좀 복잡한데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이유가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지위를 많이 내려놓긴 했어요. 달러를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보는데 달러보다 더 안전자산은 뭐냐? 금입니다. 네, 왜냐하면 금본이자라고 해서 금으로부터 달러가 그 가치를 인정받았거든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 또 확인했어요. 그래서 달러보다 더 안전자산은 뭐냐? 네, 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모든 안전자산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도 금의 수요가 증가하기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금 가격의 상승은 위험 자산의 회피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스크가 있을 때 보통 금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금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것은 시장이 다시 주식 시장을 좋게 보기 시작하거나 글로벌 리스크들이 안정이 되고 있구나. 이럴 때 금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 가격에 따라서도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도 금의 수요가 증가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금을 사는 경향이 있죠. 왜? 금은 한정적입니다. 아직까지 연금술, 그러니까 금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걸 발견한다면 떼돈을 벌겠죠. 그렇다는 건 뭐다? 금의 양은 한정적입니다. 돈은 무한히 찍어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실물 자산인 금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전자산 심리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은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에요?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시장의 위험 신호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거시경제 강의였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 반복해서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고 시장에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주식의 정석 강의 자체를 또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 시황과 종목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하실 자료는 많으니까요. 네, 공부하고 수익 내실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알찬 강의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